네, 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M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D는 플래시 모듈 드라이버의 약자입니다. 플래시 모듈 드라이버. 플래시 메모리를 모듈화하여서 이제 요걸 이제 집적한다고 그러죠. 집적. 그래서 대용량으로 집적해서 드라이브로 구성한 스토리지 기술입니다. 당연히 플래시 모듈 드라이브 FMD를 쓰는 이유는 속도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전력이 굉장히 작게 소모되는, 상대적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작게 소모된다는 거고, 저공간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 비용 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HDD보다는 고가겠죠. 요게 여전히 이제 발목을 잡는 요소입니다. 점점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를 대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로는 온라인 배치선 프로세스 OLTP나 또는 VDI 같은 데스크탑 가상화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추세고요. FMD를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노출되는 오브젝트가 SSD입니다.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 SSD와 FMD가 동일 시댁에 보통 이제 기술한 기구문이나 문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SSD는 비이발성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FMD와 동일하지만 그 기능 면에서 보면 FMD는 SSD의 그 다운 버전 정도로 좀 더, 기술이 조금 더 진보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SSD의 가장 뭐큰 단점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 셀이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는 그 안정성 면에서 조금은 취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아웃이 빈번하게 되면 특정 셀에 데이터를 계속 쓰게 됨으로써 이제 그 데이터를 쓰고 지우고 할때 셀이 미세하게 손상되거든요. 그 손상되는 정도가 SSD는 FMD보다는 조금 더 심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FMD는 그거를 그 조금 보완한 다음 버전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도로 보시면 이제 SSD나 FMD나 큰 틀에서 보면 개념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타임즈에 있는 출처는 디지털 타임즈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모양은 일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처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게 표준 포맷이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은 비슷한 포맷으로 가져가게 되고, 다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의 이 디스크 역할, 이게 스핀 코팅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크 역할을 대체하는 게 바로 SSD 메모리로 이렇게 고용량으로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핀드럼 같은 이 컨트롤러 기능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저장 장소인 DRAM 버퍼. 이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도 버퍼가 있습니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SATA 포트는 이제 요게 PC 또는 컴퓨팅 환경과 연결되는 포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표준 포맷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크기가 어쨌든 PC나 또는 서버의 어떤 베이, 그 안에 하드 구조의 베이에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 규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MD의 구성 요소를 또 간단히 살펴보면,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스핀 코팅 디스크를 대체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및 보관이나 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컨트롤러는 하드디스크의 액추에이터 암을 대체하는, 즉, 데이터 인아웃 기능을 대체하는, 그래서 데이터 입출력 관리하고, 데이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시킬 때 플래시 메모리를 통제하는 그런 이제 컨트롤러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가 있습니다. 버퍼 메모리 주로 DRAM으로 구성되고 있고, 하드디스크에
버퍼 메모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대부분 그 버퍼 메모리의 사이즈는 뭐 비슷한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임시 저장을 하거나 또는 그 히트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로컬리티를 지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 레벨링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어 레벨링은 이게 FMD의 아주 중요한 기술 요소입니다. SSD는 특정 셀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셀이 망가지면서 SSD 전체를 쓰지 못하는 뭐 이런 구조가 있는 반면에 이 웨어 레벨링이라는 기술을 써서 개별 셀의 사용 빈도를 체크를 한 다음에 모든 셀에 균등하게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랫동안 사용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든 SSD든 간에 망가지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셀 손상을 지연시키는 메모리 수명 연장 기술이 웨어 레벨링이라는 점, 요거는 이제 꼭 키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FMD 쓰실 때. FMD는 전용 프레시 전용 컨트롤러와 고밀도 패키징 작업을 거쳐 고밀도 패키지 작업을 거치죠, 그죠? 모듈화 집적을 하죠. 탄생한 MLC 기술 구현이 이제 핵심 기술이고, MLC는 한 셀에, 하나의 셀에 여러 데이터를, 층별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냥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SLC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MLC가 어쨌든 FMD의 또 중요한 핵심 구현 기술이다라는 점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